그건 뭐예요? 아니 이번에 피검사 하신 거 네. 다 괜찮으시던데. 또 특히 저 아버님은 이번에 37년생이시니까 홀수년도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그 피검사 같은 거를 무료로 해줘요. 이제 또 5대암 검진도 해줘요. 5대암 검진. 그래서 위암, 뭐 대장암은 이제 대변 검사로 하고 유방암, 자궁경부암, 간암검사 이런 거를 이제 본인 부담 뭐 한 조금만 내고 이제 그런 5대암 검진 사업을 나라에서 하죠. 그래서 그러니까 걔 때문에 아무 일도 못 해. 걔요? 응. 아, 야 가만히 있을 건데 이렇게? 마늘 까야지. 예, 예. 그렇게. 아니 마늘 주세요. 어. 일. 이거 가지고 오는. 아, 예. 마늘 깎을? 마늘 좀 갖고 오세요. 내가 까드릴게. 주세요. 넉살이 너무 좋아요. 이거요. 넉살이 좋아요. 이게 뭐 금방 까지 뭐 이거. 아이고. 이거? 사람아. 금방 까. 금방 까죠. 아이고 우리 아가 잘 동안에 빨리 까야 되겠다. 예? 그렇다. 우리 뿌풀이 잘 동안에 좀 까야 돼. 같이 까보세요. 자네가. 이게 뭐 금방 까지 뭐. 그렇게 금방 좋아한다. 이밖에 되지도 않고만요. 더 갖고 오세요. 일은 여전히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아, 시하는 거는. 시하는 건데. 잘 들어, 잘 들어. 이거 쪽이 좋은 것만 골라야 돼. 정통한 것만 골라야 돼. 있는 거는 버리고. 아리가 누르는 게 또 안 되고. 아. 시할 거니까. 그럼 이런 거. 아. 이것도 안 돼. 아, 얘도 다 안 되겠네. 이건 됐다. 얘는 홀쭉해서 안 되겠군요. 왜 됐어요? 영어잼만 한데? 괜찮아. 그러면은 야 그건 되고 돼요? 얘는 안 돼. 됐죠. 이거 자꾸 물어보면 한번 가르쳐가지고 좀 됐지. 일하기보다 대답하기가 더 힘드는데 이거 일일이 왜 가르쳐주노 참. 참 귀여우시네요. 남서방님 많이 발전하셨다. 진짜 순하네, 아가가. 2개월밖에 안 됐는데. 한나 애기가 18시간을 자, 18시간. 한나 애기는. 18시간, 뭐, 먹고, 우리 저 제이 집이, 그, 나는 게 너, 조리원에 일시적인 잘 짜더니, 지구석에 갖다 놔야 돼, 울어가지고, 밤으로, 울어가지고 잠을 못 잔대. 내가 이따 저 뒷바 갖다 놓고, 공 두드러 패놔래. 우리 제이가 그걸 잘 안 자고, 잘 울더라고. 우리 아들 정호가, 얘는 그냥. 예, 아니야, 아이고. 걔 병원에 1년이나 입원했었죠. 아이고. 걔는, 뭐 이게 뇌출혈도 됐지만은, 장도 꼬여가지고, 그것도 또 응급실 가고, 아이고, 많이 아팠네. 한 살 좀 지나가지고, 소파에서 이제 떨어졌는데, 뇌에, 오른쪽에, 출혈이 가득 돼가지고, 이제, 왼쪽 팔다리가 다 이제 마비가 돼가지고 최근까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재활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했죠. 애가 그러니까 다치가지고 그러니까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집에 들어와 봤을 때 가슴 아플 거잖아. 또 나가서 생각하면 가슴 아프니까 뭐 한 잔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하게 되지 싶어. 걔 다쳐가지고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. 남서방님이 늘 이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셔서 몰랐는데 조금 마음 아픈 사연이 있었네요. 지금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요? 고2고요. 네. 네. 되게 긍정적이고 이제 쭉 어렸을 때부터 물리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, 지금 뭐 미세 운동은 좀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못 하는데 나머지는 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저기가 없고 애가 근데 되게 밝아요. 긍정적으로. 너무 잘생겼어요. 뭐 엄마 닮았나 보죠. 근데 저는 네. 정말 제가 이거 처음 얘기하는데 남편한테 너무 고마운 게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. 애가 집에서 다쳤 거든요. 그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엄마랑 애가 있다가 애가 그냥 소파에서 낮은 소파에서 톡 떨어졌는데 그렇게 큰 그게 됐는데 이거는 애들은 엄마 잘못이라 그러더라고요. 근데 병문안 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친한 친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마음에 그 얘기가 나는
그, 예, 상처가 됐고, 참 그렇더라고요. 근데 남편은 이날 이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니, 뭐 애가 다쳤거든. 뭐 예,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. 근데 뭐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술을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전에 벌써.